저는 아직 제 차례가 안 된 줄 알고 졸고 있었더만. 존경하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오늘 저에게 멸공이란 마스크를 나눠주더라고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자를 멸해야 됩니까? 1923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얼마 되지도 않고 당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미쳐서 환호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태평양이라는 잡지에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논설을 썼습니다. 그때 왜 공산당은 안 되는지를 구구절절 설명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들어도 그만큼 절묘하게 가장 정확하게 공산주의자들의 그 허점을 정확하게 공박한 논설이었습니다. 요지는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박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를 멸절시키자 함으로써 세상 물질 문명의 진보를 말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공산주의자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산주의자를 멸망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가능하지도 않은 공산의 세계를 인륜과 천륜을 거스려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짓이고 사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싸우도록 만듭니다. 이 제약된 세계를 설포하는 공산주의, 이 대한민국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안동교회라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안국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고병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학 박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살다가 은퇴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유금주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안동교회 여전도의 백년사를 쓰다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고병걸 집사의 어머니가, 그리고 고병걸 그분의 정말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5살 때인가요? 6.25 전쟁 마지막에 공산주의가 쫓기면서 고병걸 집사님 어머니가 대한부인의 간부였답니다. 그리고 안동교회의 여전도의 회장이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 어머니를 끌고 삼청 공원에 갖다 놓고요, 자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산채로 불을 태워 죽였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 고영일 변호사가 이야기했지만 6.25 전쟁 때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목숨을 아색한 것이 곧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고병걸 집사의 어머니와 같이 자신이 자식이 부른 앞에서 산채로 불태워 죽인 이 천만득, 이 천일 공로할 망행을 저지른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멸망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멸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6.25를 겪어본 분들은 공산주의자를 왜 망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독한 가난 때문에 자식 얼굴도 못 보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가다 우리 자식들을 공부하지,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독버섯처럼 주사파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가지고 우리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전복전은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핵심 전위 세력을 만듭니다. 여러분, 대학가를 장악하고 전대협 같은 주사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정치에 보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시켰습니다. 교사를 정교조에 보냈고요. 그리고 학계에 진출했고 법조계에 진출했고 방송 언론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시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광우병 난동이고 촛불 난동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속아서 결국 그들에게 문재인에게 지난번 정권을 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70년간 정말 만들어놓은 이 소중한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5년 만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땅에는 이 조국 자유를 위해서 목숨 건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의 피와 전쟁에 나간 병사들, 젊은 병사들의 애끓는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킵니까? 국민입니다. 여러분, 백성과 국민이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백성은 봉건시대에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948년도 우리 공화국의 주인인 자유인인 우리가 국민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 1일 광화문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사파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주사파는 물러가라. 주사파는 북으로. 그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9일 우리는 함께 승리를 선언합시다. 마지막으로 주사파의 퇴출의 그날까지 우리 국민 혁명당과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